그래서 저는 N노고 때문에 이 제품을 샀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큰 550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테드산티스가 처음에 받아봤던 예전 모델 느낌에 가장 가까운 일반적인 모델들 중에서.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뉴발란스 550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고요. ALD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예쁘기는 한데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제품들 중에서 예쁜 게 많이 있습니다. 550 제품들. 구독자분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제품 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50 제품은 그 일반적인 모델도 많이 예정돼 있고 나오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콜라보 제품도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50 같은 경우에 나온 게 이제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9년에 처음 발매를 했는데, P650이라고 해서 하이 모델이 있고요, P645라고 해서 미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 로우 모델입니다. 550, P550인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프라이드 550이었고요. ALD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BB550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한 그런 모델인데, 당시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나 이제 컨버스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기였고, 그리고 나이키가 이제 마이클 조던 앞세워서 이제 NBA 시장에 들어온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조던 앞세웠던 나이키가 에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또 색깔을 NBA판에 이제 끌고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50% 룰 때문에 색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 못했던 시기에 나이키는 그걸 이제 농구판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그게 나이키의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70년대 후반부터 이미 그 미국의 길거리 농구에서는 흰색 농구화에 커스텀을 해서 이제 색깔을 입히는 게 유행을 했었고, 그걸 이제 나이키가 이제 NBA 시장에 끌고 들어왔던 건데, 근데 550은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고, 스타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뭐 획기적인 뭐 펌프나 에어 같은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이제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 발매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인기가 없다 보니까 단종이 됐습니다. ALD의 테드 산티스가 그550 제품을 만들려고 할때 이제 개인 소장자로부터 이제 제품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그 제품에 보면은 이 N 로고에 크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메리온도르 첫 번째 콜라보 제품을 보면은 이 N 로고에 약간 크랙이 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런 느낌 때문입니다. 다른 이제 일반적인 제품들의 N 로고를 보면 이제 민자인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예전 느낌이 나는 이 변형된 N 로고를 가진 제품을 찾아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한 건데, 이 N 로고가 550을 그 상징하는 특징입니다. 그 보통의 일반적인 뉴발란스 제품들의 N 로고보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모델에 따라서 크고 작고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얘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게 이550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작은 N로고가. 그리고 이 혀부분. 이 혀부분도 좀 일반적인 제품하고는 다른데,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에 나왔던 제품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 바탕을 가진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처럼 약간 누런 느낌이 나는, 그래서 레트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볼 같은 경우에 될수 있으면 좀 넓은, 볼이 넓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레트로 느낌의 제품이다 보니까 볼이 넓을수록 그 예전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좀 얄쌍한 제품보다는 될수 있으면 이제 볼이 넓은 디자인의 제품을 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가죽도 상당히 좋은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제품들이 예정돼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한번 뭐 신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하실 때 제가 이제 덩크로우 레트로 제품들 같은 경우 제가 발이 없는 편인데, 270 사이즈 신습니다. 그럼 잘 맞는데, 얘는 이제 265로 발볼 넓은 모델을 선택을 하니까 그 덩크로우 레트로 제품 270 신는 거하고 착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덩크 레트로 로우 기준으로 해서 반 사이즈 정도 다운 하시면은 딱 맞게, 잘 맞게,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 이벤트, 두 번째 이벤트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상품이 마땅한 게 없어서 뭘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중개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뭐 비싼 건 아니고요. 제 기준에서 올해 나온 제품들 중에서 상당히 좀 예쁜 편인데, 뭐 인기가 없는 제품이 있어서 가격도 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구독자분들 좀 신어보시라고 두개 주문한 거 있으니까 그거 도착하면은 이벤트 영상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